빨개 크림 선물인가? 처음 먹어보지. 신기하죠? 커반 커피. 회사에서는 커반밖에 없어요, 근처에. 근데 맛있긴 한데, 맛있어요, 생각보다. 비닐을 안 떼고 그냥 주셨네. 꺼내서 먹으라는 거. 그게 맛있겠죠? 낙지 아파, 으앙. 요즘 너무 잘 먹어서 생긴가? 커피를 이렇게 또 사왔어요. 저 아시아는 게 맨날 롯데리아한테 소고기를 먹다가 궁금해서 사왔어요. 7,000원 때 가격 세트고요. 세트. 이거 키오스크 주는 게 아니라 딱히 사이즈는 없었거든요. 감자튀김. 케첩, 콜라. 콜라 조금 너무 따뜻하다 맛있어요. 캔디 뚜껑이 좀 단단하지 못해서 불안정해가지고 좀 그렇네요. 스마트 감자튀김도 오늘도 내가 사실 롯데리아 감자튀김도 좋은데 어느 탓도 맛있어서 맛없진 않아가지고 저녁에 이제 맛있게 먹을게요. 케첩 미리 뿌리고 찍어 먹는 거 귀찮아. 여기 살만 찍어 먹는 거 있잖아. 햄버거 궁금해요. 항상 와규는 롯데리아만 먹어봐가지고 일단 토마토 합격. 토마토 몰래도 맛있어. 그거 생토마토 맛? 구운 맛은 아니라 좀 아쉽다. 햄버거는 확실히 토마토가 구운 맛이야 맛있는데 그만 터지다 보니까 단계도 진짜 많아. 최소한테 많긴 많다. 맛은 덜할 수 있는데 건강에 좀 더 좋겠죠? 아무래도 일단 제가 많으니까 소스가 흘러. 일단 양은 많다. 고기는 모르겠어. 양이 없어. 야채가 많다. 빵은 괜찮아. 맛있어. 점수 5점 만점에 4.1점? 생각보다 맛있다. 확실히 와규는 고기를 먹어봐야 되는데 왜 아까 앞에 빠졌어. 고기가 너무 커. 일단 테러부터 먹어주고 오늘 고기치즈 먹자. 짭짤하면 달콤한 양배추 맛, 양배추 맛 합쳐서 맛있어. 맛있다, 내 스타일이다.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전 롯데리아를 더 좋아해서 롯니팬. 맛있다, 맛있어 진짜. 1티는 그냥 고기 맛, 조금 실맛으로 4.1점에서 그냥 까가서 3.7점 정도? 맛은 있는데 고기 맛이 딱히 엄청 맛있진 않아요. 그냥 건강한 맛? 맘 터지니까. 내가 오늘 맛있게 먹었다, 저녁. 배불러, 그래서. 응. 버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었어. 파일처리 있게 나면 그리고 점심 슬픈 점 시간이 없어 먹을. 아 교육 맨날 있어. 짜증나 진짜. 일 잘 안 되는 것도 화가 짜증나고 죽겠는데 뭐 딱 뭐라 그러고 교육 받으라고 그러고 스트레스 받아. 시간 없으면 라면이나 그냥 쿠셔 먹어. 좋았다. 이제 만나게 먹어야지. 좋았는데 에이. 먹은 게 생각보다 해요.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어. 하나만 먹고 그다음에 갔다 가야지. 1,200원이야. 생생부터 밖에 없는데 계란 들어간 게 100원도 비싸. 계란 먹을까 하다가 오이를 좋아해서 또 이거 먹어. 맛있겠다 그래. 올해 뿌신 거 맛있겠죠?
몇 개나 뜨는 건지. 아, 아파. 전 딱지 맨날 이렇게 딱지가 안 돼서 너무 아파. 야, 너무 아파. 그럼 되게 아파서 숨어 버리나요? 옛날엔 편한 거 안 됐잖아요. 물가가 너무 올랐구나. 하도가 되잖아. 핫도그 갑자기 먹고 싶어서 하는 거 같다. 근데 양이 2년이면 영양 핫도그 그랬나? 그러니까 좀 됐는데? 그리고 500원 추가, 아니 나 1500원 추가하면 떡볶이 1인분인데 떡볶이 먹었나? 강아지가 난장판을 만들어놨어. 짐이 많은데 가뜩이나 애들 난장판을 만들어놨고 치워야 돼요 다. 언제 다 치우냐 이거를. 아 진짜 힘들다. 벌써부터 힘드네. 치웁시다. 난장판 진짜 치우고 다 치우고 힘들다. 이제 핫도그를 먹으면 되는데 저녁에 쳐야죠. 저녁에 이래 아직도 할 일이 제 대단히 많아요. 힘들다. 해장이랑 먹어야지만 그래도 저녁인데. 다 식은 소세지. 근데 맛있어. 근데 소세지 그냥 먹으려고 못 먹었는데 아쉬웠거든요. 근데 맛있다 먹으니까 만족. 얍. 혼나 어린 예. 구름 아침부터 너무 예뻐. 지각할 것 같아. 구름이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. 와. 또 잘못 내려가서 넘어지고 난리 났네. 배불러서 먹어가지고 배불러서 먹었어. 한 채께. 아 엄청 배불러. 아 힘들어. 토요일인데도 일을 해야 된다니 정말 힘들군요.